남녀 간에도 이 터치페이 예전에는 사실 남자가 좀 내는 게 우리는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그래 왔어요. 근데 미덕이었어요. 점점 뭐 여성분들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도 낼게. 이건 좀 딱 나누진 않지만 밥 사면 다음번에 내가 밥 사고 예전엔 밥 커피 이랬지만 다음번에 밥 사고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거나. 근데 여행 가서는 뭔가 한쪽에서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연인 사이에. 연인 사이에. 근데 이제 그 여행이라는 것도요, 이제 단계별로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연애 초기냐. 초기인 경우에는 남자들이 내는 경우가 더 많겠죠. 혹은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내요. 그렇죠. 네, 가자고 한 사람들이 내게 돼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 그 남자들이 돈을 더 많이 냈던 것이 미덕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적었잖아요. 임금 구조도 지금보다 더 격차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좀 더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미담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뭐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여성들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적으니까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공권과 이제 숙박이 있을 때 더 비싼 쪽을 남자가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걸 아예 반으로 나누자는 얘기 잘 안 하고 그렇죠. 항공권을 내가 살 테니까 네가 저 묵고 싶은 호텔을 잡아봐 라고 해서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도 뭐가 문제였냐면 더 좋아하는 사람이나 더 가고 싶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어디 가자고 하고 못하고 가자고 하고 어디서 묵자고 하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낸 사람일수록 아무래도 자기가 내야 된다라는 이제 강박을 갖죠. 근데 지금 여행 얘기 나왔으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이제 뻔뻔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친구 두 명이서 이제 다른 친구 세 명을 초대한 거예요.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갔는데 세 명은 완전 공짜. 걔네들은 우리 셋이 와서 놀아주는 게 고맙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희들이랑 놀아주는 걸 너희들이 고맙게 생각해요. 아쉬운 쪽이 내네요. 저도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항상 그 제 친구들 중에 잘 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맞죠. 별로 못 사는 친구는 저밖에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항상 저를. 그래서 저는 절대 기죽지도 않고 생일 초대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 때 공책 몇 권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생일 선물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때 막 10만 원짜리 수표를 자기들끼리 주고 근데 기죽지 않았어요. 왜냐면 늘 제 주변에 모여서 재밌는 얘기를 듣고 맞아요. 저 때문에 행복했어요. 네, 저도 뻔뻔함을 갖고 있거든요. 예. 두 분은 암은 안 걸리실 것 같아요. 그 제가 생각해보니까 비슷한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학급 성적이 평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네가 하도 수업 쉬는 시간에 그리고 특히 점심시간에 하도 떠들어서 애들을 모아놓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방과 후에도. 그래서 너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반성하라고. 근데 그게 반성을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관객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진짜 뻔뻔하시다. 어쨌든 예. 이 식당에서는 계산할 때 또 관계를 또 아는데 대부분 남자분들이 계산을 하잖아요. 데이트할 때. 근데 진짜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나오는 발걸음에 씩씩함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여자분은 이 남자를 얼마나 아끼고 위하는지 이게 다 나오는 계산대까지 나오는 그 속도감이 있거든요. 눈치 안 보고 빠방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주도권 갖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게 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마초의 시대였잖아요. 그치.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시대가 저물어가는 어떤 그 신호 같은 게 몇 년 전에 그 한번 인터넷에 이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쇼핑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쇼핑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계산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계산서 밑에 사인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다 자기 사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 남자가 사주기 싫다라고 썼어요. 어머! 그거를 그 샵에 있던 그 계산을 맡고 있었던 아르바이트생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웃긴 장면 하나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소위 얘기해서 뭐 마초들처럼 내가 쏟게라든지 내가 한턱 낼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어떤 시대의 신호 같은 것이었구나. 근데 예전에는 막 집에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든 타서 그래도 여자친구한테 뭘 쓰고 그랬거든. 요즘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아예 미디어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남자가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이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넌 나만 믿고 따라와. 약간 이런 걸 멋있게 보이고 그 남자가 또 뒤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버는 것들을 아름답게 그렸어요. 그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그 드라마에서 이제 알바를 하는 걸로 나오지만 현실에서 이제 엄마 반지를 갖다가 여자친구 반지를 삽니다. 레전드 그런 게 있죠. 야, 그러면서 사주기 싫다. 야, 잊고 있던 게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 아, 내 기억에서 지워지는 줄 알았는데. 밥 사주기 싫다. 아니, 신동엽 씨도 맨날 친구들, 후배들 거 계산하고 술값 하면서 밑에 사인할 때 사주기 싫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사줄 수 있는 상황이 너무 감사하다. 예. 근데 확실히 한국에서는 데이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첫 번째 독일 여자친구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그래도 데이트할 때는 나가는 돈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밖에서 호수 가서 수영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뭐 집에서 영화 보거나 막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별로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데이트할 때 비용 많이 들잖아요. 뭐 밥 먹으러 가고 커피, 영화 등등.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뭐 헤어메이크업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 헤어샵에서 그 남자가 헤어를 해주더라고요. 한 27살인 남자인데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자친구 있냐고요. 근데 자기는 없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한 30대 초반이나 중반쯤에 이제 결혼할 생각인데 그때까지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연애 안 한다는 거죠. 돈 너무 많이 드는 사람한테. 네. 아니 독일은 어때요? 뭐 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대실 없어요. 저희는 모텔 안 가요 거의.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왜냐면 요즘은 네. 다 그 과제 하느라고 다들 삼삼오오 모여서 그렇죠. 대실해 가지고 MT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하는데 독일은 없어요? 독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서 해요? 다른 과제를 과제를 친구 모여서 어디서 해요? 과제를 그래도 집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 계셔도 과제. 아 그래도 부모님 보는 앞에서 이런 거 공부하는 척하면 민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민망할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좀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에 있다 보니까 한 고등학생쯤 되면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뭐 몰래 가서 과제 할 바에 그냥 우리 집에서 아 모여서 공부해라. 그래. 아 과제 하고 싶다. 예전에 언제? 아니 진짜 날 사랑하면은 날 좋아하면 나한테 그 정도 돈 쓰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물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꼭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연상을 만났는데 아니 누나가 나한테 돈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럴 때도 있고 날 좋아하면 근데 자기를 좋아하면 돈 쓰는 건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건 맞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죠. 당연한 건 아니다. 네. 그거를 그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배려를 여러 차례 하면은 그쪽에서 권리로 한다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 네. 그런 것처럼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지 그러면서 계속 내면은 나중에 그걸 권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사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형편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내는 것이죠. 근데 그걸 서로 양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은 뭐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렵죠. 근데 돈을 안 쓴다는 건 결국엔 누군가 나한테 사줬으면 하는 거고 그건 그 심리 안에 내가 선택받기 원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돈을 내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다 이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절대 얻어먹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가 내고 끝내요. 왜냐하면 얻어먹으면 그 마음의 빚이 너무 커서 커피라도 한번 사야 될 것 같고 그걸 빌미로 다음에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끝까지 사 자기 내가 사? 네 끝내려고 이걸로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 댓글 가지고 이제 싸워요 그 여성들이 이제 처음에 남자를 만나 소개팅을 했을 때 이제 말하면 여성주의라든지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랑 맞지 않으면 아예 처음 만남부터 더 지속될 그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 밑에 서로 이제 요새 좀 분위기 그렇지 않습니까? 막 싸우는 댓글들이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치사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왜 밥값은 안 내?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결국. 그게 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또 그 밑에 내 밥값은 내가 냈다. 너 말고 내가 만난 그 사람 그럼 뭐 쪼전하게 뭐 이러면서 결국은 아주 그 사회적으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주의를 가지고 논하다가 갑자기 밥값의 문제로 떨어지면서.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출발점 같.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 부부싸움 할 때도 제일 이제 그 원초적인 게 그 밥값 얘기 나오잖아요. 밥값 하라고. 아니 근데 그냥 이거 몇 대 몇으로 딱 나누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비율.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자들이 이제 미국, 스웨덴하고 일본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했었는데 50대 50대. 딱 아, 내가 딱. 빌려간 만큼 갚자는 그 말은 어느 정도 남녀 관계에 있어서 또 어느 정도 적용되지 않을까. 제일 좀 높은 만족도를 그래도 일으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둘이 반반 내자는 게 아니에요. 출발점은 반반에서 출발하자.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버는 사람이 배려하고 하면서 이 둘이 만나면 되는데 출발점부터 누가 더 많이 내자 라고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다니엘이 얼마 전에 CF를 찍었다고 들었어요. 오. 아, 진짜? 광고를 두 개씩 핸드크림하고 뭐 찍었어요? 분유? 분유를 네가 왜 찍어? 그거 저도 궁금합니다. 아 찍을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샴푸 광고하는 거하고 무슨 야 뭐가 차이 있어? 그럼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약속 생긴 것 같아. 쏴야 돼. 우리 문화 중에서 한턱 쏴, 한턱 쏴. 이게 한턱이 되게 좀 애매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를 쏴야지 한턱 제대로 쏘는 건지. 형이 한 잔 쏜다. 모여라. 잠깐 정신 차려보면 두 배로 늘어나 있어. 그렇지. 그리고 잠깐 또 졸다가 일어나면 그 두 배의 두 배가 또 돼 있는 거야. 심지어 멤버가 바뀌어서 새 멤버야. 심지어 마지막에 그 계산 나온 걸 이렇게 보면요. 그 포장마차를 하나 살 수 있어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나중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래서 좀 궁금해졌어요. 한 턱이 어디까지가 한 턱일까? 사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판례에. 제가 한 턱 쏘겠다. 어제 술집에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와 있는 거야. 이거 다 못 내겠다 나는. 그 이제 판사에게 나는 한 턱을 쏜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커져서 이거 내가 생각한 한 턱이 아니다. 한 턱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 판사가 얼마나 그 골치가 아팠겠어요. 근데 이분이 솔로몬의 판결을 내립니다. 한 턱이라는 건 처음 시킨 술 한 병과 안주 하나를 한 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킨 그렇죠. 때. 일단 우리가 네 명이 가면 처음에 시킬 때 야 2인분만 먹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이니까 기본적으로 네 명이 먹을 만한 안주 하나와 네 명이 먹을 만큼의 술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한 턱이고 여기에 추가돼서 먹은 것은 한 턱의 범죄에서 나갔으니 각자 그건 각자 내라.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눈치 없이 뭐 누가 산턱 한 말씀 주변에 바람 잡아. 그러니까 이 한 턱 쓴다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계산이 딱 돼 있잖아요. 근데 꼭 이 멤버 중에 하나가 아 형이 쏘는 거야. 야 제일 비싼 거 이렇게 되면 많이 나게 막 두고 걔가 정말 꼴배기 싫어. 진짜 왜 악수만 해 왜 꼭 안 나와. 아니 난 안 짜는 줄 알았지. 꼬마 꼬마 결국 너만 호강하잖아. 세상에 공짜 밥 없다, 뭐 공짜 점심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계속 얻어 먹으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정말 한 번을 후배들한테도 안 사고 누구한테도 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아 약간 그 소소한 거를 막 이득 보기 위해서 좀 큰 걸 놓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사실 그럴 때는 이제 뒤에서 많이 씹기도 하고 서로 씹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저희 동엽 씨하고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동엽 씨가 메인 MC고 항상 우리 뭐 한 잔 하자 하고 하면 제가 동엽 씨하고 같은 세대니까 나머지 다 후배거든요. 그럼 계산은 다 동엽 씨가 해요. 동엽 씨가 메인 MC에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근데 제가 계속 애매한 거예요 이게. 한 번은 해. 나도 한 번은 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먹은 것도 별로 없고 제가 다 먹고 지가 다 분위기 조장하고 지가 할 얘기 다 하고 난 조금 먹고 들어준 것뿐이 없는데 후배들 눈치가 계속 동엽이 오빠 형이 쓰니까 나는 이렇게 나오면서도 아 내가 뒤에서
씹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씹힐 것 같아. 항상 그게 있어요. 후배들한테 나중에는 약간 저 형은 안 사는 형 이렇게 될까 봐. 씹힐까 봐. 오늘 쓰세요. 어? 오늘 쓰세요. 그렇게 마음 저기 네가 부유 광고를 했잖아. 네가 먼저 써야지. 사실 그것이 가장 속쓰릴 때가 언제냐면요. 옛날 친구들 가끔 이렇게 만나면 자랑하는 시기가 있어요. 나이에서 한 40대 초반 중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회사 잘 나가고 요새 뭐 주식을 하는데 막 올라가고 막 야 내 요새 집도 한 채 샀잖아. 이번에 주식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너도 그거 하는구나. 나도 그 주식 하는데 막 얘기를 해요. 저는 뭐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묵묵히 자식들 야 돈 많이 벌어 좋겠네 소주 먹죠. 그리고 이제 계산할 때가 되면 야 태훈아 네가 내라. 무슨 소리야. 어머. 그렇게 쳐다보여. 그러면 제가 그때 결혼 전이니까 야 넌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없잖아. 우리 지금 생활비가 많이 들어. 그럼 미래에 내 애는 누가 키우냐고. 네? 자기들이 지금 생활비 많이 들어간다고 싱글인 나보고 계속 숨값을 내라는 거야. 5분 전까지는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네 이런 소리를 하다가 그러니까 나랑 하지 말지. 야 이게 뭔가 싶었던 시기가 좀 있었어요. 이제는 좀 뭐 그 시기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래. 뭐 자랑한 거 그대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해요. 그렇죠. 이 화교들 같은 데 보면은 이 화교분들은 본인이 항상 내려고 하세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그런 장사하는 기술 중 하나라고. 화교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믿을 사람들은 동포들이고 밥을 먹으러 간다 모르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낼게. 이런 식으로 하는 과하게 게 내. 네, 내가 내면서 너 나한테 지금 빚진 거야 라는 것을 항상 인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도 내가 내야 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내가 될 거야 내가 낼 거야 하면서 서로 이제 스킨십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마. 왜 이러세요? 스킨십을 하게 되면서 네 친밀감도 생기고 서로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사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저도 지인 중에 돈으로 쏘진 않지만 약간 다른 방법으로 그런 거 많이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결혼식 사회 한 200번 이상 봤다고 하더라고요. 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보시냐고. 근데 대답하는 거 되게 단순했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언제 또 다시 한번 어떤 부탁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뭐 그렇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투자다 투자 개념이다. 왜 투자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에게 도움을 좀 크게 줬어요. 그분이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아유 형님 제가 술 한번 근사하게 모시겠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 난 됐어 술 나중에 요새 좀 바쁘니까 술 나중에 먹자. 저는 옆에서 신기한 거예요. 그 정도를 도와주셨으면 술 한잔 얻어드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술 사주겠다는데 안 드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참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친구 지금 나한테 빚졌는데 술 한잔 얻어먹으면 퉁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여전히 내게 빚이 남아있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그걸 딱 듣는데 와 이거 고수구나 진짜. 그거는 맞는 편이에요. 네. 그게 빚이라는 게 이제 종류가 있지만 그 빚에 그 상응하는 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언제 쓰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후배들 불렀더니 구름처럼 모였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탁구수님은요? 저는 안 부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저를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돈 좀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왜 안 부르냐면요. 제가 이제 불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통은 자랑을 하거든요. 아, 뭐 요번에 뭐가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식비랑 모든 것이 자랑을 들어주는 대가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자랑을 들어줄 이유는 없지만 내가 얻어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쪽에 도발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값을 다 했다. 그러면 저도 공격을 하거든요. 그게 뭐 성취한 게 뭐가 있냐 도대체. 그게 무슨 기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떠냐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척을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20% 내고 나오시나요? 아니 돈 안 내죠. 근데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 다 들어줬어요? 들어줬으니까. 예. 끝까지 들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 한도랑 비슷한 거예요. 한 턱을 내는 거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조선시대 때에도 이런 비슷한 개념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머슴날이라고 있어요. 머슴이면 종이잖아요. 종들은 그냥 맨날 일만 하고 막 부려먹고 주인이 야! 너 나가서 일해! 맨날 이럴 것 같은데 음력으로 2월 첫째 날은 머슴들을 다 불러놓고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해서 주인이 쏴요. 네. 쏘고 막 놀고 그리고 뭐 하나씩 줍니다. 뭐 그때가 뭐 하는 날이냐면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농사 잘 부탁한다.
라는 의미로서 이제 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댕기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재밌는 풍습인데 이 댕기를 풀잖아요. 언제 풀냐면 성인이 됐을 때 그리고 결혼할 때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애가 드디어 댕기를 풀었습니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축하받는 그러면서 이제 막 한턱 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쏘는 문화가 우리 옛날에서도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뭔가 서로의 목적을 위해 혹은 정을 위해서 이런 문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N분의 1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더치페이라는 건 어느 날 쏘던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남에게 얻어먹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라고 더치페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거꾸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더치페이하는 일본 사람들인데요. 가끔 이제 한국에서 가서 아 한국 스타일이라고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차로 막 데려다 주고 이러니까 술을 한번 사줍니다.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 가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는 탁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동양의 세련된 사고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입 밖에 이게 빚을 지는 거야, 이게 내가 권력을 표현하는 거야, 너네는 날 존중해야 돼 라고 꺼내지 않는데 암묵적 동의가 표정으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암묵적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 사람도 나한테 분명히 빚을 가질 거고 고마워할 거고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얻어먹는 입장에서 내가 언제 사달랬어? 네가 사준 댔잖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되게 안타까운 선배거든요. 돈을 써요 가끔. 얻어먹고도 항상 요만큼도 고맙지가 않은 게 제가 볼 때 되게 안타까운 선배거든요. 돈을 써요 가끔. 얻어먹고도 항상 요만큼도 고맙지가 않은 게 너무 생색을 내. 사는 동안 계속 생색내고 뭐 야 그거 그만시키라니까. 아이 그렇죠. 여 지금까지 얼마나 왔어요 막 하고 막 계속 꽤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샀다 계속 생색나니까 야 저 형은 왜 이렇게 돈을 쓰면서 후배들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 고마움에 대한 비용을 이미 받아버린 거죠 그 사람도. 그렇죠. 고마움을 줘야 됐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생색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고마워하게 만들었는데 예. 다 방전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늘 고마워합니다. 아유 예. 설레요 녹화로 오면. 처음 나와봤는데 이게 TV에서 보던 것과는 현장 느낌이 좀 다르네요. 이게 진짜 소위 말해서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정말 자기가 아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아, 오늘 제일 좋은 분위기 때 오신 거 같아요. 저번에 아 지난주에 혼나했어요. 아 지난주에 역으로 가나요? 좋네요. 오는 날이 장날이에요. 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뭐 석대 끝내고 저희는 회식하러 가시죠. 자, 보수의 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